안녕하세요. 돈 버는 집 소개하는 유부장TV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개통한 서해선 원종역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층 높이에 전체 66세대가 거주하는 부천 신축 아파트는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장으로 73대까지 일렬 주차 가능합니다. 세대용 관문 열고 들어오면 넓은 현관에 일괄소 등버튼과 3연동 슬라이딩 중문, 4단 신발장이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가족들 신발 보관이 편리해요. 2023년 10월 25일에 사용 승인되어 즉시 입주 가능한 부천 신축 아파트는 방내 개 욕실 두 개 베란다 두 개 구조이며 세탁실도 별도로 있는 32평형 포룸이에요. 거실 창문 기준으로 막힘 없는 서형이라서 오후에 눈부신 채광을 뽐내며 거실 폭과 아트홀의 길이가 널찍하여 75인치 이상의 대형 벽걸이 TV와 4에서 5인용 소파에 테이블까지 놓아도 거실이 넉넉합니다. 매물번호 569번 부천 신축 아파트 주방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D급자용 모양으로 안정감 있고 요즘 유행하는 삼성비스 포크 냉장고 혹은 LG 오브제 컬렉션으로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세대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자리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해선 원종역이 2023년에 개통되었는데 2031년도까지 대장흥대선도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정구에 대장신도시 개발까지 있으니 이 지역은 개발 호재거리가 참 많은 곳이에요. 방내개가 전부 넓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부부침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침대랑 화장대는 무난히 배치 가능하고 보조욕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 맞은편에 위치한 둘째 방에는 창문이 남향을 바라보고 있으니 채광 끝내주고 베란다가 있어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데요. 천정에 빨래 건조대 설치하여 빨래 널어두면 뽀송뽀송하게 말릴 수 있겠어요. 4베이 타입으로 안방부터 셋째 방, 거실, 넷째 방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며 막힌 곳 한 군데도 없으니 실내가 정말 밝아서 실내 조명 켤 필요가 없답니다. 부천 신축 아파트는 1호부터 4호까지 3룸이고 5호와 6호 라인이 포룸이에요. 6호 라인은 완판되었고 5호 라인에 몇 세대만 남았으니 방내개 포룸 구하시면 빨리 구경 나오세요. 넷째 방에는 에너지 효율 1등급 보일러가 설치된 베란다도 추가로 있습니다. 화재 시 대피소 역할 할 수 있도록 철문을 설치했고요. 방 사이즈 역시 널찍합니다. 넷째 방 맞은편에는 워시타워 놓고서 세탁실로 사용할 공간을 별도로 준비해 주어서 살림하시기 참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메인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일회용 수납장, 반다리 세면대, 젠다이 선반, 해바라기 샤워기 등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이 다 모였네요. 서울까지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이 매물 보고 싶으시면 유부장에게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